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대왕문어 먹방. Let's go! 자, 지금 뜨겁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우와! 진짜 커요. 이야. 이게 5kg예요. 진짜 크다. 이야, 우와. 소스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하네요. 여보세요? 뭘 씹었어요. 이 문어를 요리할 때 간장을 넣고 요리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요. 진짜 맛있어요. 와. 여기 껍질 부분이 되게 질겨가지고 다 떼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다를지. 이제 진짜 안 질기고 되게 부드러워요. 자, 먹기 쉽게 다 썰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진짜 신나게 먹었는데, 아하, 이런 실수를. 지금부터는 좋은 소리로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소장이 진짜 맛있네요. 소장 너무 많이 찍었어요. 뜯는 게더 맛있네요, 근데. 왜지? 이제 먹는 맛이 나요. 이게 배부른 것보다 오래 씹어야 돼가지고 턱이 좀 약간 이제 무리가 오는 느낌? 이 남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라면 먹을 때 같이 넣어 먹을게요. 지금 턱이 좀 아파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아, 오늘 문어 5kg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구입은 초장 마켓 여기서 구입했습니다. 네이버에 70 나와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